호빠 한번 해봐. 아이고 이쁜 놈 새끼야. 아이고. 보고 싶었다던 초코를 안아주는 지아. 아빠와 나란히 앉아있는데도 지아의 눈은 초코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참다 못한 아빠의 질투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아, 이때지 마. 이때려면 아빠 입에다 대. 아빠 입에 개보다 못하냐? 아빠 입에. 이거 경찰 전화하면 이거 어떻게 되거든요? 아빠 한번 안아줘봐. 아이고. 아이고. 네 새끼. 지아가 아빠 선물을 꺼내든다. 공부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니 식구들 선물을 빠짐없이 챙겼다. 아빠 이거 먹고 잘 먹으세요. 좋겠다. 참 잘하는데. 우리 지아가 그냥 돈 벌어서 샀구나. 뭘 아르바이트 같은데 어떻게 뜯어야 돼 이거? 난 치즈 케이크야. 어떤 거? 이거. 이거는 엄마가 봐야 돼. 서둘러 치즈 케이크를 풀어보는 엄마. 직접 치즈를 만들기 때문인지 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맛있지. 이거 맛있는 건데. 치즈 오믈렛 좀 한다. 치즈 오믈렛. 지은도 기꺼이 맛을 음미하기로 했다. 지은아. 지은이 씨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아빠가 지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돈다. 4년이나 떨어져 살고 있으니 봐도 봐도 실증나지 않는 딸의 얼굴이다. 딸의 일본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켜보는 아빠 얼굴에 뿌듯함이 어린다. 날아갈 듯 기분 좋은 남편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지만 옥향 씨는 은근히 남편이 걱정이다. 앉아요? 응? 출근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지하가 오니까 딸이 오니까 잠도 안 와? 잠도 안 온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봐. 그날 아침에 어떡하려고? 아니, 11시 사든 12시 사든 4시에 일어나니까 힘들잖아. 힘든 거보다 단출했던 세 식구에서 한 명이 늘어나니 집안엔 온통 활기가 가득하다. 자정이 넘도록 부부의 대화는 끝이 나지 않는다. 날이 밝았다. 둘째 딸 지아가 엄마와 함께 목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딸이 없는 사이 목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엄마는 속속들이 보여주고 싶었다. 목장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지아 눈엔 할 일이 산더미다. 바람이 이런.